하기스 디스커버리 연구소. 권미호정 아기의 미끄럼틀 등반 능력과 그에 꼭 맞는 기저귀 연구. 새빨간 미끄럼틀 등반에 앞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권미호정 아기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등반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스트레칭을 다 마친 권미호정 아기, 심기 일전 후 긴장감을 없애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벼운 몸풀기를 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초반 속도 조절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큼성큼 두려움도 떨쳐버린 채 올라서는 권미호정 아기. 미끄럼틀 정복의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산 위에서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 하기스 프리미어를 입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솔솔 에어 엠보싱 안커버로 땀을 뻘뻘 흘리는 등반에도 뽀송한 엉덩이를 유지해주는 훌륭한 착용감의 하기스 프리미어가 1등 공신이었습니다. 훌륭한 관찰 영상을 보내준 하기스 백지연 연구원에게 아기 가능성의 연구 결과 디스커버리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하기스